무료 총영사 축사가 있겠습니다. 총영사 축사를 동포 담당 홍종경 영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 동부 지역 해병대 전후에서 2006년도 해병대 가족 부의 방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루 아동이나 결신 아동을 또 기회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후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모임이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해병대에 입대하시는 모든 분들이 누구보다도 튼튼한 몸으로 강한 훈련을 받으시면서 투철한 애국심을 가지고 군복무에 임한 자랑스러운 남아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조광래 대장님이야 방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런 데 나오면 좀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부드러운 분위기의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옳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저를 이 전후의 모임에 참석하게 한 것은 그래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라 하는 그런 지시가 아닌가 싶어서 비록 딱딱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한미 관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든 않든 간에 현재의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욕 총영사관에 와서 동포 담당 영사를 하면서 우리 동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저는 제가 한국에서 대미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제가 가졌던 한미관계 인식과 사실 우리 동포분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인식이 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국이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비밀 교섭도 하고 때로는 또 언론에 보도를 하지 않고 보도 통제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복잡한 뒷배경이 있습니다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한미 동맹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다만 냉전이 와해가 되고 남북한 관계가 화해 협력 방향으로 진전되는 등 우리 이런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서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해 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의 교육 규모가 1조 원을 넘었었습니다. 1조 원이라는 것은 제가 과거에 프랑스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대한민국과 프랑스와의 교육의 2분의 1입니다. 그만큼 남북한 관계가 진전이 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긴밀히 협력해서 이 틀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의 자유와 이슈마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이것이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변화 과정에 대한 보도를 보는 우리 국민들이나 해외에 계시는 동포분들께서는 한국이 과거와는 다른 반미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나 우려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조광래 회장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메가도 동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뉴욕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말씀하신 것이 역사의 한 부분으로 고의 간직될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몇 가지 공상이 역사의 한 부분으로 절대적으로 고의 간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포 간담회를 사실 제가 사회를 보았었는데 누가 중간에서 내가도 이렇게 외쳐가지고 대통령께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시다가 메가드 동상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분이 누구신가 하고 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우리 조광래 회장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좀 설득해 했던 그 동국대학교 그 강정구 교수라고 계시죠. 그분이 여러 가지 발언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해외 동포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최근 이 강정구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로서의 자격이 박탈이 되고 직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은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다음에 가장 큰 그 규모로 우리 군대를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럼 바로 혈맹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은 다른 면은 여러 이야기가 나와도 한국과 미국은 변함없는 혈맹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1월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별도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때 양국 그 대통령께서 한미 동맹의 현안 문제들이 한미 양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 한미 동맹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변화에 나가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굳건함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교 정책도 그 기조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그 기조를 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부대 김충근 전 이사장님,
11대 강두일 전 이사장님, 11대 염학영 전 이사장님, 12대 오성진 전 이사장님, 13대 황문찬 전 이사장님, 이장 다섯 분께 수여되겠습니다. 제9대 이사장 김충근, 귀하는 미동구적 해병대점에 제9대 이사장으로 재임 시 어려운 이민 현장에 본 해병대 전후의 사회를 위하여 구에서 유를 창조하시던 해병대 정신을 발휘하시어 노력하신 공로가 열년을 더해가면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심에 1천여 본 해병대 전후의원의 이름으로 복례 드려 시켜드립니다. 앞으로도 뉴욕 50만 동포와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 나라에 영원한 해병의 발자취를 남겨주시는데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14일 미동구지역 해병대 전후의 일동. 2006년 2월 14일 미동구지역 해병대전의 회원 1동. 11대 이사장 염학영, 2006년 1월 14일 이런 이하동문 미동구지역 해병대전의 전후 회원 1동. 이사장 오성진, 이하동문, 2006년 1월 14일 미동구지역 해병대전의 회원 1동.